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인도 알켐 레버토리의 FDA EIR 수령 사례를 통해서, 자, NAI, VAI, OAI, 폼483, 워닝레터 관련되는 부분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이제 많으신 부분들이 1월 달이나 2월 초에 이제 FDA EIR 관련되는 부분이 발행이 되고, 이제 수령 관련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 구글에 검색해서 최근에 이제 EIR 관련되는 부분을 이 수령한, 그러니까 이슈는 이제 발행하는 거고, 그 해당되는 이제 실사 보고서를 수령하는 어떤 이제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과거 이제 국내에서는 뭐 빨리 받는 데는 수령을 2주 안에 받는 것도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8개월, 뭐 3개월, 2개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알켐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뭐 인도 쪽 계열입니다. 이 그림만 보셔도 그 다음에 이렇게 뭐만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인도 쪽이잖아요. 그래서 알켐 랩스 만드바 유닛 겟스 EIR from US FD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바라고 하는 데는 이 인도 이제 지도에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서쪽에 뭐 요쪽에 이제 해안 쪽에 위쪽 서북부 쪽에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여기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알켐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메디퍼스트가 이제 한뭐 10여 년 전에 그 카티스텐 관련해서 판권 계약 뭐 체결을 하면서 이 국내에도 뭐 인지도가 있고요. 동아ST가 2019년도에 당뇨 치료제 슈가논 관련해서 인도 출시 관련해서 이 알켐사 관련되는 부분이 이 관련되는 부분이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일단 검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면 그 인도가 이제 생산비라든지 인건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일반 의약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가 그 병원에 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가다 보니까 그 일반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높은데요. 그래서 인도 제품이 미국 쪽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회사들이 인도 자회사로 인도 증시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많이 이제 좀 알려져 있는 회사가 이제 닥터레디는 많이 좀 알려져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API 관련되는 부분이 큰 회사가 이제 이 디비스 레버러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이즈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플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에버트가 그 인도의 이제 자회사 요런 회사도 있고 알켐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탑10에 들어가죠. 상당히 이제 뭐 인도 쪽에서는 상위에 이제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켐사의 만드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고요. 여기에서 EIR 관련되는 부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슈라고 하는 말은 FDA에서 이제 발행하는 거고 이 받는 거는 그 실사를 했던 회사가 이제 수령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시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최근에 이제 나왔던 기사거든요. 요게 이제 그 2월 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알켐사가 발표했다는 거죠. 있죠. API는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의 원료가 되는 거고 인도가 여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API manufacturing facility니까 이 제조 시설이죠. API 제조 시설 그 만드바 쪽에 있는 부분인데 리시브드니까 받았다는 거죠. Establishment inspection 요게 EIR입니다.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그러니까 FDA로부터 EIR 관련되는 부분을 수령했다. 그리고 수령하고 뒤에 보면 이제 classify, 그러니까 실사 보고서는 이제 등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facility 그 시설이 voluntary action indicated. 그러니까 이게 이제 VAI죠. 요게 이제 적격 등급입니다. 적격 등급. 아예 이제 그 문제가 없을 때는 NAI를 받습니다만 요 VAI나 NAI도 적격 등급이다. 보시게 되면 작년도 이제 12월 달에 관련해서 이 드럭 메이커, 그러니까 제약업체죠. 인폼드 알렸다는 거죠. FDA가 conducted inspection API manufacturing facility 이게 만드바에 있는 부분에서 요게 이제 언제 됐냐면 노벰버니까 이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뭐 길면 한 2주 정도에서 실사가 진행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12월 그 1일 날 끝났다는 거죠. 12월 1일 날 끝났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and at the end of inspection 그러니까 실사가 끝나는 지점에 이제 조사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it has received form 483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폼483 관련되는 부분은 NAI나 그다음에 VAI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VAI나 OAI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폼 483이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양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관들이 나가서 심사를 했을 때 observation 어떤 관찰에서 뭔가에 좀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항목들을 그 조사가 끝날 때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일단 문서거든요. 그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작성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죠. 15일 이내죠. 근데 이제 OAI 관련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15일 이내에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몇달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워닝 레터거든요. 그래서 폼 483이 나가게 되면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 그러니까 VAI나 OAI 관련되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리보세라님의 이제 캄릴리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 제약이 이제 12월 달에 실사를 했을 때 1월 달에 이제 이폼483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VAI인지 OAI인지 이 부분이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 주가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진양곤 회장이 증권사 영업점 IR을 돌면서 VAI다 요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작년에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실사일 때도 NAI가 아니라 이제 VAI다. 그러니까 VAI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 클래스파이드 되는 부분들이 받는 거는 EIR 보고서에 딱 뜨거든요. 근데 EIR 보고서에 뜨지만 심사관들이 이제 폼 483을 발행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면 OAI가 아니고 VAI는 그 경영자들이 받아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등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EIR 보고서를 받으면 이 클래스파이드라고 해가지고 문서로 이 부분을 수령하니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사가 끝났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세 가지의 observatio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검사관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류의 문제이든 뭔가 이제 FDA의 규정 관련되는 가이던스에 뭔가 좀 이제 다르게 나오게 되면 그 관찰한 항목들을 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이 뭔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VA 자발적으로 너네가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OAR 관련되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어떤 부분에 있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 OAR가 나오고 이 부분들이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나오면 몇달 뒤에 이제 워닝 레터가 나오는 요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12월 1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은 2월 29일자 이제 기사거든요.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알려드릴 때는 지금 세틀데이 3월 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2월 29일, 28일, 뭐, 요렇게 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수령을 이제 결국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12월 1일이니까, 끝나는 날이 이제 12월 1일에 끝났잖아요. 12월 1일에. 그러면 거의 뭐, 12월 말, 1월 말 이후니까 한 3개월 정도 남짓해서 지금 받았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the facility has now received EIR classifying its VAI. VAI를 받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적격 흐름으로 하기 때문에 실사에서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된 거고, 그 inspection was closed accordingly. 그러니까 이제 실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보면, 알켐제 레버토리는 그 뒤에는 이제 회사 소개죠. Engage the 뭐 development, manufacturing, sales of 그다음 건강기능식도 팔고, 이 회사는 이제 인도가 잘하는 뭐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제네릭 약물이라든지, 그다음 API는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 했죠. 그다음에 뭐 건기식 같은 경우 요런 것들도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좀더 이제 이 부분들을 정리를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포드파 일정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거하고 이제 시기상으로 그 이번 이제 3월 달 말에 있는 최종 점검 회의에서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만 관련되는 부분에 실사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 실사 관련되는 부분의 동영상을 제가 다음 영상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어떤 부분의 리스트가 올라오고 일정들이 어떻게 되고 뭐그 부분들은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내 기사로 작년 말에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예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폼483. 그러니까 폼483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폼483을 수령하면 뭐 비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왜 1월 달에 항서제약에서도 그 노이즈가 내려갔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NAI나 VAI나 OAI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폼483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걸 이제 받았다라고 공시를 하고, 워닝 레터로 이어지는 거는 폼483을 받아서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 VAI나 OAI가 걸려야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 폼483이 FDA 웹사이트에도 뭐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요구가, 정보 공개로 뭐 요구가 한다든지, 좀 선별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폼483이 발부되면 뭐 VAI나 OAI나 상관없이 15 영업일 내로 FDA 답변을 보내야 되고, 이 답변이 시원찮으면 이제 그 워닝 레터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실사 결과에 대한 어떤 최종 FDA 보고서가 EIR이다. 그래서 발부까지는 한 건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 뭐 심하면 8개월도 걸리기도 하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폼483이 의미하는 바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폼483은 실사 올해 나오는 주장이 있다. 왜냐면 여기 이제 VAI도 있으니까요. NAI는 많이 없거든요. 보통은 이제 VAI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있으면 이제 OAI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FDA가 폼483을 굳이 골라 공시한 만큼 심각성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VAI나 OAI 관련되는 기사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국내 기사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리 기사에 보면 EIR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NAI나 VAI나 OAI가 기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FDA가 실사 보고서상에서 OAIR이라고 OAI
OAI라고 등급을 주게 되는 부분에만 워닝 레터가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NAI나 VAI는 적격 등급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워닝 레터가 발부되지 않지만 폼 483은 VAI나 OAI 쪽에는 같이 나가요. 예. 요 구분만 이제 하시게 되면 그 VAI 관련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게 되면 실사에 관련되는 등급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현장의 사이트에 보셔도 FDA 인스펙션 리포트에 보면 폼 483 예. 현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폼 483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EIR 워닝 레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IR 관련되는 노 액션 인디케이터는 아무런 이제 오브젝션 그 반대될 만한 부분이 그 인스펙션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몇 가지라도 뜨잖아요. 그러면 VAI가 될 수 있고 OAI는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브젝션 아이템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도 발견되었지만 그 노 액션 리콰이어드 예, 뭔가 좀 공식적으로 뭔가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는 VA, OAI 관련되는 부분은 발견되었지만 요거는 심각한 레귤레이터 매저가 will be derived 그러니까 워닝 레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러면 여기가 둘 다 이제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이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should be done within 30 working days죠. 그러니까 30일 영업일 내에 발행은 됩니다. 근데 수령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워닝 레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